생수통을 남자들만 요새 교체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수통이 19kg이에요. 쌀 한 푸대가 20kg짜리를 들은 건데 사실 여기에 또 스킬이 필요해요. 그냥 무거운 걸 들었다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번쩍 들어서 거꾸로 세워서 꽉 맞춰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여성들을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어떤 그 신체적 힘을 조건을 이용해서 여태 남성들이 그걸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 신입 남자 직원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여러 번 읽었거든요. 자기가 직장에 갔는데 생수통을 자기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절기에는 하루에 두 개, 하절기에는 최대 네 개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참 그 힘든 일이죠, 사실은. 내가 남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갈다 보면은 허리를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을 쏟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생수를 남자 직원들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여 직원들도 똑같이 마시고 모두가 다 함께 마시는 건데 여태 남자 직원들이 그냥 묵묵히 해왔던 거예요. 아무리 그냥 해야 됐다는 일이 이제는 남자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성들이 탈갑옷 시대가 이제는 왔다. 탈갑옷이라는 것은 남성다움의 어떤 그런 족쇄, 무게 이것을 이제는 남성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페미니즘 영향도 있죠. 페미니즘이 이렇게 그 황금기를 누리면서 남성들도 나의 권리, 당연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자신들도 의문을 가지고 나도 그래, 남자다움이라는 걸 벗어놓겠다. 다 같이 우리 성평등을 하자. 그런 의미죠. 이제는 여성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가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성평등, 성차별에 대항하면서 또 다른 성차별, 성불평등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거 다 들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강해야 되고 울지 말아야 되고 약해서는 안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젊은 세대 남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왔어요.